이재명 후보님, 정치 좀 대국적으로 합시다.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를 향해 아침에는 증세는 좌파 운운하더니 오후에는 무식하게 현금을 주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사람에게 나라 살림 맡기면 흥하겠나 망하겠나라며 막말까지 내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갈수록 가관이라더니 이재명 후보 인격에 하한선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직접 지원금이 단 한 푼도 없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어제 TV토론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현금이 좋냐 상품권이 좋냐 따질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없었던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해 법대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작년 추경 때 방역 지원금이니 마스크 지원금이니 하면서 재난지원금 현금 지원 논란을 버리다가 슬그머니 말을 바꿨던 장본인이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 후보였다는 그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까? 본인의 현금 지원은 유식하고 다른 사람의 현금 지원은 무식한 것입니까? 내로남불도 모자라 참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입니다.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고 무슨 변명이 그렇게 궁색합니까? 좀스럽습니다. 정치 좀 대국적으로 합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어제 토론이 그토록 아쉬웠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맞짱 토론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